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잎은 봄날 호수에서 바람결에 유유히 떠있는 수련을 은유화해서 저만의 작품 테마를 잡은 작품입니다. 저희 사색과 감정을 바람잎과 휴식의 빛깔을 통해서 많은 감동과 힐링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바람결에 움직이는 수련잎의 감동을 받아서 저의 색감과 그런 감정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나뭇잎을 품은 수련빛, 봄날의 따스하고 고요함을 저만의 감정의 색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물의 요정, 워럴림프, 수련꽃을 의미합니다. 림프는 히라버로 요정이라는 뜻이에요. 물의 요정, 워럴림프는 어떤 형태를 구체화하지 않고 세계의 흐름과 요정의 그 계보들 사이에서 긴장감을 주면서 조금 자유스러움을 저 나름대로 색감으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헨델의 오페라, 세르젤, 라르고, 옴브란 마이프, 정다운 나물 그늘 아래 음악과 저희 추억과 감성을 담아서 사랑의 시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두 번째 테마는 제가 어릴 적 자라고 뛰어놀고 했던 저만의 상상놀이터, 저희 고향인 시골집에서 감명 깊게 본 노적가리 풍경이랑 부모님과 같이 거닐고 형제들과 같이 뛰어놀았던 길과 공간을 두 번째 테마로 잡아서 개인전 작품을 실어보았습니다. 이 노적가리 풍경은 가을 풍경으로 거의 모노톤에 가까운 걸로 따스함을 표현하고 나이프 작업으로 해서 약간 거친 느낌을 표현적으로 조금 달리해 보는데 제가 중점을 두었어요. 이 풍경 시리즈는 제목이 뚱딴지 꽃이 핀 신풍리구예요. 제가 사는 마을 이름인데 꽃 이름이 되게 독특하고 그래서 또 저기 멀리 보이는 풍경이 되게 여유로움을 주고 어떤 서정적인 것을 많이 가미해서 저 나름대로 작품을 표현했어요. 이거는 밤나무길은 제가 어릴 적 많이 거늘었던 또 모노톤이지만 거의 나이프 작업을 많이 이용해서 작품을 표현했어요. 이거는 이제 같은 노적갈인데 이제 가을볕에 모았을 때 그거의 인상을 받아서 이렇게 나이프 작업이랑 강한 햇살을 강조하면서 작품으로 담아냈습니다. 이런 풍경 시리즈는 그가 항상 고향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테마인데 제가 어릴 적 엄마 심부름으로 가던 그런 기억과 추억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도 가면은 늘 엄마가 그립고 또 제 고향에 가면 마음이 푸근한 거를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작품으로 담아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이런 풍경은 휴식의 빛깔이에요. 그린을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안식과 휴식의 빛깔 그린을 통해서 거닐었던 길과 그 마을과 고향의 풍경을 담아보았습니다. 진짜 이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베트남 아가씨가 고흥으로 시집보다는 진짜 베트남 아가씨가 고흥에 진짜 시집 와서 지금 살거든요. 그 아가씨 소박한 정원에 그냥 막 심어져 있는 이런 꽃들이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네 개 시리즈로 한번 이렇게 해서 담아낸 내용이에요. 전시를 통해서 저 자신이 조금 더 성장한 것 같고 모든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제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2년 동안 준비한 게 너무 감동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전시 작품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우측으로 한 발짝. 됐습니다. 됐어요. 소영 씨 좀. 아니 소영 씨. 멀리 대전에서 이재우 교수님, 김구혜 국장님, 박태영 선생님, 오재우 후배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감동과 힐링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